이걸 달고 있느냐 라고 해서 9월 9일 날 이게 일장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간 걸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성조기가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어디에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9월 9일까지 대한민국 국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미군정에 있던 군종 담당관, 미군종 담당관이 누굽니까? 여기서 근본을 알 수 있는데 스펙만 대중이었습니다. 미군정청 담당관이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죠? 미국 군인 전체의 군종에 근무하는 종교인들의 우두머리. 일전에 이 계셨잖아요, 이게. 우리 그, 누굽니까? 재봉의 스님이 군종 감으로 있다가 나왔잖아요. 군종 감 칼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군정청의 군종 감이 누군가 하면 스펠만 대주교인데, 이 스펠만 대주교님이 우리나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통령 특사 겸 미군정청 군종감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수물자가 누구 손으로 오겠어요? 스펠만 대중이로부터 옵니다. 군수물자가 구호물자죠. 구호물자. 네? 이게 스펠만 대중이라고 나오는데 스펠만 대중이라면 그걸 웃진 않아요. 그걸 누구한테 주노? 너희랑 대중이라면 다 줄 수밖에 돼 있어요. 독일은 대중이라고 부전 하나 죽이고, 그러나 동네 신부들 다 죽는다. 신부는 공소회장님 다 나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당시 공소회장님들이 끝발이 좋아가지고, 네? 줄 잘 쓰면 좀 좋은 거 주고, 서차는 못 파이고, 그래서 그거 한 개도 타보려고 성당 마당에 이렇게, 문막을 치고 가시잖아요. 늦게 오면 국물이 없으니까, 아예 성당 물타기 그게 졸졸 모여가지고, 이제 살았다고,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오래된 게라, 썩을 놈들이 적은 땅이라고 그러네. 땅 많이 뺏기습니다. 교회가. 좋은 마음으로 성당 울타리에 사는 걸 레벨에 뒀더니 이것들이 20년이 다 지나니까, 알지요? 20년 지나면 자기 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예? 그래가 적은 땅이라고. 이걸 싹 깎아버린다는 거에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 또 돌아타는데, 원나는 스포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옛날 문서를 이겼습니다. 모호 땅에서 요게 니가 사는 조건으로 1년에 오리살 한 대를 빙들여 놓는다. 네? 그거를 적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 마당에 누가 사자 그러면 좋은 마음의 신자들이 사세요. 그냥 살았으면 안 돼. 20년 살았고 집에 없다고 돼. 1년에 임대료 100원대로 내세요. 이게 계약서잖아요. 네? 그 바람에 재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던 옷을 한 뒤에 그냥 임대료 하고 이자하고 내놔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야박하니까 이사비용하고 아파트를 한 채 사가지고 내보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아파트 한 채 넣을 테니까 저기 나가보라고 감사합니다 할 것이 20년 이상 살았는데 우리 땅인데 이렇게 달라지면 곤란하다. 어쨌든 1945년 9월 9일 10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기입니다. 이 스펠만 대주교님이 롱이란 대주교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요일인데 내가 거기서 미사를 좀 해도 되겠나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경 대중교님은 전전 문감합니다. 지금 대방문관에서 일제하에서 친일 부역 논란 이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만민족 종교집단이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맛인데 스펠만 대중교가 미사를 하러 오시고 온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경 대중교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동성당덕에다 만국기 알죠? 만국기 옛날 운동이 할 때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성종이하고 한국 국기를 가지고 도배를 해버린 도배를. 네? 거기다가 입구에 큰 대형 성종이 하나 걸고만 한국 국기 하나 걸어보니까 그 사는 서울 사람들이 전부 돌아보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한국 국기를 볼 수 있다. 여기 왔다. 그러다가 이 한우장 그린 것도 아니고 온 땅바닥에 한국이 다 흘러났으니까 그때 당시 매일신문에 적어놨, 매일신보에 적어놨 거 보면 전신이 강림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전신이. 그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미 군정청 장관 아놀드 소장이 역시 신자예요. 아놀드 소장. 그 다음에 교황님 특사로 와 있는 베리놀베 방주교. 방주교는 역시 마찬가지 교황님 특사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펠만 대주교님이 오지요? 아놀드 소장이 오지요? 주일 되면. 그러니 그 밑에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이 군정에 별자리 등긴 사람들이 명동성당에 쫙 올 거 아닙니까? 최고의 끝발인 오야지들이 명동성당에 다 오는 거야. 그래, 노기랍 대중 입장에서 완전히 노다지가 그냥 굴러오는 거야. 노다지가.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군정청에서 노기랍 대중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권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권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을지 행정공원을 맡아줄 사람들을 청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청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했을 때 노기랑 대주교님하고 장면 총리가 앉아가지고 이제 청거할 대상들을 뽑잖아요. 정부가 계신 게 없어요. 이승만이, 조병웅이, 백남준이, 백남준이 이런 사람들 너희가 이 개신교 신자들을 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해방공간에서는 둘도 없는 친행지였습니다.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왜요? 신사참배 문제로 민족 앞에 둘 다 똑같이 반민족 종교 집단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둘 다가 똑같은 원죄를 지은 죄인들이니까 민족 앞에서 우리가 뭉칠 수밖에 없어요. 눈치 없고.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는 순간 개신교나 천주교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몰아주다 하나도 안 아까운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게 오야지, 미군정청의 오야지들이 노기랑 대주교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 뭐 한국 전국에 그러면 행정수가 이것들은 아직 비조리들 이것들은 관계없다는 걸 우여 오해져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오판이었죠. 뒤로 왔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뒤로 오판이었습니다. 성향은 스펠만 대주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 종식,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스펠만 대주교는 돌아다녔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참으로 어쨌든 미사라는 선제 때문에 만나게 되는데 한국교회의 노기랑과 미국교회의 스펠만 대주교는 어떻게 보면 성향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노기랑 대주교님께서 일제강에서 또 대동아 전쟁 기도문을 만들었는데요. 대주교님 우리 신자들한테 우리도 보지 뭐 매주교회 기도문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 기도했잖아. 그런 것처럼 기도문 하나 만들었는데 이러죠. 만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제 대동아 건설을 목표로 하고 매진하는 우리나라에 방문하시고 우리나라를 전달하사 하여금 제1선에 나선 장병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협격하게 하여 주시고 촌투를 지키는 우리에게는 억조일심으로 닦기 지격공공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일사보호하려는 결심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욱 쇄성케 하여서 바로라도 속히 대동아 영원 평화를 확립케 하시고 따라서 세계가 평화한 중에 주의 성명을 장비케 하소서. 천주경 3번, 주모경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란 대중의 배제.
얘기를 잠시 설명드리면 1930년도 10월에 서풍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종현성당, 지금은 종현성당이 약현성당으로 불리는 건 모르겠는데 종현성당에 첫 모자 신부로 부임을 했는데 12년간 모자 생활. 동기들은 3, 4년이면 주유식으로 나갔는데 이 노기남 대주교님은 12년간 종현성당에 모자 신부로 계속 지냈는데 그 이유는 주임 신부님이었던 비에모 신부님이 이 노주교님을 낳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발령되는 걸 싫어한다. 계속 대비되더라고. 왜냐하면 비에모 신부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60살이었으니까 조금 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보좌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밑에 끼고 있습니다. 41년 12월에 일제가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교회 종교단체의 수장들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수장을 일본 주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성교구 전체를 맡고 있던 그 나리고 주교를 해서 교황청에다가 빨리 이렇게 교섭을 해가지고 미약을 해가지고는 노기남 대주교님을 주교로 서품을 성교구 교구장으로 빨리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일제가 여기 자리 오노도록 일제는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일본도 교구 주교님이 한국으로 올라가면서 이미 주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주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보면 나리고 주교가 그렇게 빨리 했던 이유가 빨리 외방정교회의 성교 원칙 때문입니다. 이건 망인사제를 빨리 만들어서 망인사제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 그게 성교부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본 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시체제에서 일본 우두머리가 주교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정행을 해두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고 호의적인 한국 노기남 대주교를 빨리 세우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 일본인이 일본인이 되었을 때 일본인이 한국 교구의 주교가 되었을 때 한국 신자들의 반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나리고 주교는 노기남 대주교님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보좌 신부가 대주교가 되는 한국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기남 대주교님은 많은 일제 하에서 이런 일본이 협력한 행동들을 함으로 해서 7일 임명사진에 일본으로 노기남 대주교님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대주교님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평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들은 자신이 어떻게 교구를 이끌어가야 하고 교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주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교구를 이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민화 운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일본 정책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에 따라 조선 교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기남 대주교님이 첫 번째 주교 서품을 받고 인사만 하잖아요. 서품식이 끝나고 인사만 할 때 인사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군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한 가톨릭 신자가 되고 충량한 한국 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부대 사람들은 충량한 한국 시민이 되자고 어떻게 주교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다. 역사자들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열심한 가톨릭 신자가 되고 충량한 한국 시민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고 먼저 뭐가 된다고 가톨릭 신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열심한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신민의 신민이 되고 이 말은 예수님 정신으로 일제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대 백성들에게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본회가 아픔이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대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격으로 인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반공과 친미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위 예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반공은 곧 항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산 운동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일 운동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제하에 철저히 순명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신에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반공을 하면 항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전세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반공과 친미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시사 참변 문제로 조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교회는 철저한 반공과 친미로 신분세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년 대희년 때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전 국민 앞에 주교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때 당시 본당 신부님들이 그걸 안 읽어준 건지 응대푼 건지 2000년 대희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용서를 청하자라고 해서 대희년 국도 새벽에 주교회의 의장 지부님께서 민족들에게 우리는 일체하에서 이런 잘못들을 했고 이런 것을 참여하고 민족 앞에 용서를 청한다라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용서를 청하는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다행스럽다. 민족 앞에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 다행스럽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산 왔다가 들러 왔다가 바다로 왔다가 이런 것에서 뭐가 원부적인 건 느낄 텐데 제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그 공간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이래 했는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청해야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거루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우리가 펴게 되면 우리는 순교자를 둘 자격이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거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철저하게 항거했고 피로써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의 순교자가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조상제사를 다 지내는 그 시대에 교회가 조상제사를 지내지 마라 그래서 그게 순명했고 그래서 사진을 밟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순명했고 누구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삶으로 인해서 죽어갔습니다. 안 그랬죠?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는 그때 당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구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오히려 순교자들을 욕되게 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민족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참회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그들 앞에 진솔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민족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교회가 좀 더 나은 민족 종교로 갈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